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현대중공업, 성광밴드, 삼성중공업, 태광입니다. 네, 조선 쪽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 설명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바로 LNG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 LNG 시장 강세에 이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NG 선 같은 경우가 올해 5월 기준으로 50척 정도 발주가 되었고요. 지난해 이제 85척 정도 발주가 되었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수량 정도면 지난해 수량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EU의 LNG 그 수요의 수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2017년 이후에 LNG 시장이 성장하는 구조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0으로 이제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가스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미국이나 카타르, 이집트로부터 LNG 수입량을 늘리게 될 것이고요. 미국은 이제 LNG 프로젝트 착공이 빨라지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비중이 높은 성광밴드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선 실적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3분기부터 해서 분기 수주액이 한 500억을 이제 넘어섰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수주가 802억이 나왔습니다. 분기 수주가 800억이 넘는 것은 2013년 4분기에 812억을 넘은 이후에 이제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매출액이 약 4천억 그리고 이제 거의 3천억 가까이 됐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올 한 해 동안도 매출액이 이제 그에 준하게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분기 수주가 이제 카타르 LNG 그 터미널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배경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런 부분 영향을 생각을 하더라도 올해 전체적인 매출액이 한 1,8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실적을 조금 더 짚어보자면 1분기에 매출액 45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1억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수준이 10억 정도였기 때문에 증권사 예상 이제 영업이익 수준은 한 3배 정도 넘어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는 추정을 해보더라도 매출액이 1,834억, 전년 대비 34%, 영업이익이 117%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LNG 시장 성장을 밑바탕으로 해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실적까지도 개선이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에 대한 이제 뭐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태광입니다. 태광과 성광밴드 오늘 이제 피팅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피팅 관련주라는 것이 배관자재, 관이음새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관이음새를 피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많이 활용되는 곳이 뭐 국내 대용 조선소, 건설업체나 화학회사,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이제 뭐 엔지니어링사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현재 지금 배관 중에서 그 조선업에 관련되는 LNG산에 관련되는 배관에 좀 포인트를 놓고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1분기 수주가 태광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수주가 이제 피팅 부분에서 539억 원, 2차 전지 부분에서 91억 원 정도에서 1630억 정도 이 수주를 받았습니다. 피팅 같은 경우가 작년 3분기부터 이제 500억 원을 넘기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오고 있고요. 수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성광밴드와 거의 유사하겠지만은 이제 카타르 LNG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뭐 멕시코나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다양한 국가들로 이제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60억 원대까지 늘어나서 연간으로 치면 한 2200억 정도의 수주가 지금 받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이 굉장히 뭐 플러스 되는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G 시장이 강세가 되면서 수혜를 보는 것은 뭐 성광밴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성광밴드와 태광밴드가 탑2
투로 이제 활동 그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광밴드가 좋았던 부분은 태강도 마찬가지로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뭐 LNG선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이제 고마진의 비카본 재질이 사용되면서 제품 믹스 개선까지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올해 이제 그 매출 1분기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491억 원 전년 대비 14%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8%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13.4%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다는 것은 두 자릿수라는 것은 그만큼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에 잡히는 수혜가 많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태강 같은 경우에도 성광밴드와 마찬가지로 올해 LNG 시장 강세에 있어서 실적적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질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